이번 시간에는 가로분, 정밀할 점,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습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자죠? 삶입니다. 나눌 분이죠? 살을 계속 나누게 되면, 살을 계속 쪼개게 되면 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쇄. 분쇄하자. 용어를 많이 쓰죠. 분쇄. 가는 거죠. 그 다음, 정밀할 정자입니다. 삶이. 풀을 청이죠. 살을 도정을 통해서 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 별을 10분이라고 했을 때,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살알은 작아지고 빛은 흰빛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해진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가로분, 삶이 나눌 분. 살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은 나중에는 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쇄. 정밀할 정. 삶이 풀을 청. 살이 풀어도록 도정을 하게 되면 또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할 정, 또렷할 정 되겠습니다. 또렷하게 흰색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정미, 정미, 분쇄, 가로본, 살을 계속적으로 쪼개고 쪼개면 나누면 가로가 된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입니다. 삶이 풀을 청. 살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게 된다는 것은 도정을 계속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뚜렷한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밀할 정, 뚜렷할 정 하면 되겠습니다. 정밀, 정미, 분쇄 이렇게 되겠죠?